지난 15일 일본 사회과학 분야 연구단이 청년 기본소득 정책 연구와 추진 경험을 청취하기 위해 경기도를 방문했습니다. 타다시 오카노우치 호세이대학교 교수 등 일본 연구단은 청년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한 경기도 정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. 이날 간담회에선 청년 기본소득의 추진 배경 및 현황,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 및 확산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. 기본소득 정책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경제를 활성화하는 경제 정책이기도 합니다.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그리고 시너지를 일으키는 정책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.